큰 병원에 갔어요. 큰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다고 조금 늦었으면 참 위험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제가 입원을 했어요. 진단명은 천식과 기관지 확장증, 폐와 기관지 곳곳에 염증이 퍼져 있었던 겁니다. 아니,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던 걸까요?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. 즐거운 사랑. 자, 그녀의 일상을 낱낱이 살펴봐야겠습니다. 오늘 미세먼지 좋네. 오늘의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그녀. 이렇게 날씨가 맑은 날이면 추숙 씨가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집안 전체의 창문을 여는 환기입니다. 저는 미세먼지를 확인하고요. 하루에 한 30분씩은 꼭 환기를 시켜요. 해가 나빠진 다음부터. 물론 공기청정기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연 환기를 함께 해준다는데요. 이번에 외출에 나선 그녀. 집 근처 공원에 운동을 나온 건데요. 물론 좋은 피트니스 센터도 있지만 공원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답니다. 날이 더운데 밖에서 걷고 계시네요. 네, 덥긴 한데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햇빛도 하루에 조금씩은 쬐어줘야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.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선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요. 이 비타민 D가 폐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. 단, 자외선 때문에 선크림은 필수죠. 한참을 걸었더니 잠시 쉬시려나 본데요. 틈틈이 준비해온 음료로 목을 축이는 생존왕. 제가 폐 건강에 좋은 음료수를 들고 다니면 먹는 거예요. 마시는 음료까지 폐를 생각한다는 생존왕.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식단이라는데요. 생존왕의 식탁에는 과연 어떤 음식이 오를까요? 아무리 건강을 챙긴다 해도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내가 챙겨 먹는 음식이 바로 당근입니다. 이 당근으로 오늘 전을 해 먹을 거예요.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폐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당근.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당근은 기름에 볶을 때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는데요. 기름에 부친 당근 전. 그리고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. 여기에 채소들을 얹어주면 누구나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생존왕의 영양 간식 완성입니다. 고소하고도 달달한 맛이 나는 당근전.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간식으로도 딱입니다. 맛있다. 맛있어요. 당근이 달콤해서 달콤한 맛. 과 이렇게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. 땡기고. 건강한 음식으로 금세 접시가 비었네요. 식사를 마친 후 무엇인가 가져오는 생존왕. 웬 가루를 물에 섞는데요. 평범한 물은 아닌 것 같고. 오호, 가루가 섞이며 하얀 거품이 일어납니다. 그러고 보니 아까 운동할 때에도 먹었던 그거 맞죠?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? 이건 볶음 맹물동 가루예요. 제가 천식을 앓고 있어서 거기 천식에 좋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즐겨 먹고 있어요.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주 마시는 음료랍니다.